배고프다. 이게 뭐지? 맛있겠다. 되게 자연스럽게 집어넣는다고? 여기에 제 간식 두는 곳이 있어요. 애니 이렇게 보다가 배고파 좀 출출해 단 거 땡겨 그러면 이렇게 딱 손 뻗어가지고 딱 가져와서 맛있다. 뭐야? 클로버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작년 내 라이브? 반짝반짝하고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내일 영하 5도라고요? 와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요즘에 제 소확행이 뭐냐면요, 딱 씻고 나와서 좀 추워지잖아. 머리 말릴 때쯤에 전기장판 딱 켜. 내 몸이 살짝 추워져. 아 추워 보여서 이렇게 입을 딱 덮어.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밸런스 게임 할래? 밸런스 게임하고 나 이제 갈게. 밸런스 게임 나 좋아하냐고? 좋아하니까 물어보지 않을까? 몰라,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고르는 게 재밌어. 손가락 6개 되기, 손가락 4개 되기? 손가락 6개 되기. 하나 없으면 엄청 불편함을 못 느끼지 않을까? 맥주 대 소주? 난 소주를 안 먹어. 맥주. 평생 중심만 먹기. 몰라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다른 거 할게요. 평생 한식만 먹고 살기. 평생 한식만 빼고 다른 거 먹고 살기. 평생 한식만 먹고 살기. 난 한식 없으면 못 살아. 노 메이크업인데 예쁜 의상 입고 무대하기. 풀메인데 완두콩 옷 입고 무대. 완두콩 어디 입을래? 평생 양치 안 하기? 평생 머리 안 감기? 평생 머리 안 감기가 낫지 않을까요? 양치는 충치가 생기면 아프잖아. 머리를 안 감아서 아픈 게 생기진 않잖아. 평생 렌즈 끼기? 평생 안경 끼기? 와, 제가 시력이 좋아서 다행이네. 저는 눈에 어떤 그 병이 있어요. 그래서 라식? 라섹이 안 되는 눈이라고 하던데, 근데 다행히도 시력이 좋아서 그래서 렌즈를 잘 못 끼는 이유가 렌즈랑 그런 걸 끼면 조금 더 심해진다 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날? 뮤비? 자켓? 아니면은 무대? 무대도 잘 안 끼는데 컨셉상 예뻐 보이는, 잘 어울려 보이는 그럴 때 껴요. 근데 렌즈 낀 불편하잖아. 잘 안경 낄래요. 전기장판 없는 겨울, 에어컨 없는 여름. 저는 전기장판 없는 겨울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에어컨 없이 여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선풍기 바람을 좋아해. 추운 데 있을 때 따뜻한 데 들어오는 그 행복감이 더 저는 큰 것 같아요. 여름에 수영장, 겨울에 스키장. 당연히 스키장이죠.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스키장. 그래도 보드는 좀 탈 수 있으니까. 아 플로버 거기 가보세요. 웰리힐리 파크? 거기 코스가 진짜 좋아요. 내려올 때 그 코스가 게임 같아요. 추천합니다. 외계인 만나기, 공룡 만나기?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뭐가 높을까? 공룡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외계인을 만나면 나를 그렇게 막 공격하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똑같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그 저기 다른 행성에 놀러 갔어. 근데 거기 외계인, 거기 그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을 만났어. 외계인을 만났어. 이 사람을 보고 공격을 할까?
궁금하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 그 외계인이 우리를 보고 어? 살아있네? 어? 저 생명체는 뭐지? 물론 공격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공룡은 공격을 하지 아니 공격을 할 것 같으니 무조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저는 외계인을 만나야겠습니다. 근데 공룡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절대 음감 같기? 절대 미각 같기? 오 절대 음감이요. 절대 음감 갖고 싶어요. 절대 음감 절대 박감도 있네. 절대 박감? 춤노래를 다 하는 사람이니까 작곡 잘하기 작사 잘하기 작곡 잘하기? 작사 잘하기 또 아 작사도 너무 잘하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벌써 50분 동안했어. 불러봐. 잘했다. 그치 나 지금 좀 졸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아. 또 만나 또 보면 되지. 또 오면 되지. 알았지? 우리는 DM이 있지 않나? 아, 요즘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냐? 티는 안 냈는데 뭔가 되게 어색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말을 많이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을 해야지 플로버가 좋아해 줄까? 이름 많이 불러줘야지. DM이 좋은 거는 플로버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수 있잖아. 닉네임을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아 이거 올려도 되나? 하는 것들은 DM에 다 올리래. 약간 친구한테 야 이거 괜찮냐? 아 줄리나 플로버 나 이제 갈게. 이제 전화하자.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친구가 준 꽃 들고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갈게요 플로버. 갈게요 플로버. 안녕. 잘 자라. 연락할게 또. 끊을게. 안녕.